자, 우리가 3주차 벡터 함수, 그리고 공간 곡선, 그리고 다변수 함수의 편도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 위크 3의 내용 실습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를 통해서 예습을 하고 왔고, 오늘은 실습실을 직접 보면서 내용을 쭉 한번 다시 리뷰해 줄게요. 벡터 펑션과 스페이스 커브. 벡터 펑션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를 배웠죠? 그래서 f of t, g of t, h of t라는 요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들은 그 함수들은 배웠죠? 요 함수들을 컴포넌트로 갖고 있는 요 벡터. 요거를 벡터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t는 뭐 a에서 b까지 즉 인터벌 i 안에서 움직인다고 할때요 성분들이 바로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든 다뤄왔든 i에서 정의된 연속인 실수 함수라고 해서 요것을 컴포넌트 펑션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컴포넌트가 아니라 이게 각각 함수니까 컴포넌트 펑션이라고. 그래서 요 벡터 함수가 그럼 이렇게 정의되면 t가 변함에 따라서 그것이 만드는 점들이 x축의 값, y축의 값, z축의 값이 만드는 점들이 쭉 이동하면서 만드는 그 커브를 우리가 스페이스 커브, 공간 커브라 그래요. C 이렇게. C는 t를 타임으로 생각하면 아래와 같이 타임이 변함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요런 즉 O점에서 시작 그 저기 OP가 끝 저, 저기 원뭐 t가 0일 때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t가 그 i의 인터벌의 마지막 엔드포인트까지 그리는 요 곡선. 예를 들어서 이게 0일 때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t가 변함에 따라서 요게 t가 요 저기 그 인터벌 a가 만약 인터벌 i가 a에서 b까지의 클로즈드 인터벌이라고 한다면 a 때 값이 여기, b 때 값이 여기. 그래서 t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그리는 라인, 요것을 스페이스 커브. 그냥 커브가 아니라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커브니까 우리가 스페이스 커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을 띄어서 생각하면 x equal f of t, y equal g of t, g equal h of t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각각이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각각을 매개변수 방정식. 그리고 t에 따라서 다 움직이니까 t가 파라메타라고 그렇게 부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2주차에서 우리가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라인을 벡터로 표현하는 그 라인의 벡터 방정식을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도 3차원 두개 점이 있다 그러면 3차원 공간에 두개 점이 있을 수 있죠. 두개 점을 연결하는 벡터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 벡터를 이용해서 3차원 공간에서의 라인도 그 벡터 이케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방법을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요그 r of t는 x0 플러스 ta, 그 y0 플러스 tb, g0 플러스 tc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우리가 이게 뭐냐면 그한점 abc 점을 지나고 abc 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x0 b0 x0 y0 g0 점을 지나고 그리고 벡터 v 방향으로의 그래서 예그 벡터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쓸수 있죠. 이렇게 한 변수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x0 플러스 ta가 바로 a 방향으로의 x0 점을 지나는 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2차원이 아니라 3차원까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요 x0, y0, g0 점을 지나고 v와 평행인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라인이에요. 같은 식으로 4차원 공간 안에 있는 라인도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컴포넌트가 4개일 뿐이죠. 5차원 공간, 우리가 사는 공간이 몇 차원 공간인지 모르지만 이게 예를 들어 여기 이 안에 이게 만약에 5차원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5차원 공간에 여기 점 하나가 있고 여기 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두 점을 연결하는 라인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요 점을 그 P0라고 한다면 요 P0 플러스 요 벡터 를 V라고 한다면 거기에 T를 곱해주면 요 점을 지나고 그두 개를 더해주면 그두 점을 지나는 벡터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종이 위에서만 그리던 개념이 지금 이제 N차원 공간에서의 그
그 벡터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기서는 3차원 공간에서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이 개념들이 바로 다 N차원 공간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벡터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컴포넌트 펑션. 그러면 컴포넌트 펑션은 요 sin t, x equal sin t가 컴포넌트 펑션이고, y equal ln of o minus t가 sin, 저기 컴포넌트 펑션이고, 그 다음에 g equal square root 3 plus t가 컴포넌트 펑션이죠. 다 t에 대한 함수죠. 그 정의역을 얘기하면 이거는 모든 t에 대해서 성립되죠. ln of o minus t는 o minus t가 0보다 커야 되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square root 3 plus t는 3 plus t가 0보다 같거나 커야지 정의되죠. 그러면 정의역이 각각의 매개 변수에 따라서, 매개 함수에 따라서 정의되죠. 그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sin t, log o minus t. 자, 그,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보여져요? 그쵸? 예. 자, 요거예요. 도메인도 아까 봤고, 매개 변수 함수가 뭔지도 다 이해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벡터 함수가 이렇게, 정의됐어요. o-t, 3-et, 6t로. 그러면 요거에 대한 매개 변수 방정식은 x equal o-t, y equal 3-et, g equal 6t지요. 그쵸? 그리고 t는 모든 r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고. 그러면 이 매개 변수 방정식이 이렇게 지나면, 이 매개 변수 방정식은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요 벡터 가만히 보세요. 5, 3, 0. 를 빼내면 남는 게 뭐예요? t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6이란 벡터죠? 즉, x0 플러스 t 곱하기 v라는 그런 식으로 요 식을 쓸 수 있죠? 그쵸? 그니까 이것이 곡선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 5, 3, 0을 지나고 벡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6 방향으로의 라인이다. 즉, 벡터 방정식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곡선 중에서 특별한 라인이 된 거예요. 그쵸? 꾸불꾸불하지 않고 딱 두 벡터를 연결하는 긴 라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축, Y축, G축에 딱 이렇게 확실하게 라인이죠? 그쵸? 라인이죠. 여기 인터벌을 더 넓혀주면 더 긴 그래프를 더 확대 축소하고 그러면 확대하면 전체 그림에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벡터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곡선 이걸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아까 직접 한번 그려봤었죠? 여러분들의 클래스메이트가. 자, 벡터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줘요. 코사인 t, 사인 t, t 제곱으로. 그래서 벡터를 표현했어요. 이것을 바로 그냥 이걸 r of t라 그랬잖아요. r을 t가 0부터 4파이까지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바로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확 이렇게. 그쵸? 그래요? 좀 확대해볼까? 자, 보여집니까?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되죠? 그쵸? 이게 사인, 코사인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이 원인데 t 제곱이 되니까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길이가. 레이시오를 몇으로? 100. 101. 잘했어요. 101로 해서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훨씬 보기가 좋게 나타나네. 잘했어요. 그 의견을 좀 올려주세요. Q&A에다가. 그러면 내 책을 고칠게. 책의 예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기 좋은 식으로 고쳐줄게. 그리고 실습실도 가능하면 고쳐줄게요. 그래. 그 다음. 대응되는 매개변수 방정식은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이 이렇게 됐으니까 보면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이를 만족하니까 이게 원 기둥, 원들이 될 거고 t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원통에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그려보면 원통과 같이 그려보면 그러면 이렇게 보듯이 이것도 100으로 바꿔줘 보자 한번. 그래.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는 마이너스에서 이걸 좀 너무 많이 했다. 한 60만 하자. 그렇게 하고 capacity 0, 4로 하고 이걸 보면 이러면 이게 이제 원뿔에 이렇게 보다시피 이게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g로 놓으면 그게 이제
그 원통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 원통 안에 이 3차원에서의 그이 X축, Y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원통의 둘레를 빙빙 돌아가면서 그리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X축, Y축에서만 보면은 이게 이제 9고 G가 T제곱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회오리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원통 안에 이제 원이 그 원통을 따라서 이렇게 스크류 같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스크류 바라는 아이스크림 있지, 아이스케이크, 그렇죠? 그런 모양의 그 둘레를 이제 원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점 P와 점 Q를 잇는 선분의 벡터방 정식을 이렇게 쓴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P점에서 Q점 가는 벡터를 V라고 쓰면, 그러면 요 R0가 요 P점이라고 놓고 R0 플러스 T에 그 V 벡터가 점 P에서 점 Q로 가는 벡터라고 하면, 요게 여러분들이 그때 2차원 때 벡터 방정식 배운 거죠? 그게 3차원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그리고 N차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요거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V를 P점에서 Q점까지의 벡터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주면 되니까 1-4, 1이라는 벡터가 V가 될 거고, R0점을 원점에서의 P점까지의 벡터라고 한다면 1로 2가 될 거고, 그러면 벡터 방정식은 R0 플러스 TV니까 R0인 1, 5, 2 플러스 T 곱하기 V. 요 V가 1-4,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매개 방정식은 바로 여기 X equal T 플러스 1, Y equal -4T 플러스 5, G equal T 플러스 2인 방정식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선분이라 그랬죠? 두 점을 짓는 선분. 선분이라 그러면 T가 0일 때는 한 점에서 시작되고 T가 1일 때는 반대점에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분이라 그러면 요 T의 범위가 이런 경우에는 0부터 1까지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딱 그 선분이 돼요. 그 선분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저기 P점을 주고 Q점을 줘서, 그래서 P점을 원점부터 P까지의 벡터를 R0라고 놓고 P에서 Q까지의 벡터를 V라고 놓으면, 그러면 P에서 P점에서 Q점으로 가는 벡터는 Q에서 P를 빼주면, 벡터에서 빼주면 바로 그게 딱 우리가 원하는 P에서 Q로 가는 벡터가 돼요. 그래서 R0 플러스 TV를 R이라고 이제 벡터 방정식을 주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 0부터 1까지 하면 딱 요 점에서 시작해서 요 점까지 가는 요 라인이다 하는 게 딱 그려지죠.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벡터 방정식을 구하고 그걸 실제 그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5차원 공간에서도 똑같이 눈으로 이렇게 그리진 못해도, 컴퓨터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진 못해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죠. 그렇죠? 5차원 벡터 공간에 두 점이 있다 그러면 그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원기둥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고 평면 Y 플러스 이퀄 G 이퀄 2인 교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벡터 방정식. 자, 요 두 개가 만나는 인터섹션 라인이죠. 그러니까 평면, 원기둥과 평면이 만나면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게 어디서 그 만난 점들을 쭉 모아보면 이렇게 이 원기둥과 이 원기둥의 평면, 원기둥을 이 평면으로 잘라준 거예요. 앞에 식은 원기둥이고 뒤에 식은 평면이에요. 3차원 공간에 리니어한 그런 이퀘이션이 있으면 그건 2차원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게 잘라주면 이걸 자세히 보면 뭘 이루어요? 타원을 이루죠? 타원을 이루죠? 이 타원의 방정식을 차지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그리지 않고 생각하면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리고 나면 우리가 뭘 찾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타원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구한 답이 이런 모양이 나와야지만 정답을 얻은 거죠. 그쵸? 자, 그거를 어떻게 구하나?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십시다. 풀이가. X는 3 코사인 T고, Y는 3 사인 T라고 놓으면, 그러면 원기둥의 방정식은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9를 만족하죠. 그쵸? 이게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그 이퀘이션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평면의 방정식 Y 플러스 G 이퀄 2라는 소리는 G 이퀄 2, 2 마이너스 Y
라고 놓을 수 있고, 그렇죠? G가 X축, X는 사인, 3사인, 코사인 T, Y는 3사인 T, G는 2-Y라는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Y가 이제 사인 T였으니까 X, Y, G가 다 정확하게 이렇게 백타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X 플러스 Y 플러스 G 이퀄 2니까 G 이퀄 2-Y인데 Y는 3사인 T니까 G 이퀄 2-3사인 T가 위치하잖아요. 그러니까 X는 3코사인 T, Y는 3사인 T, G는 2-3사인 T. 그렇죠? 자, 요런 벡터방정식 T는 0부터 2파이까지 이제 주기를 채운다고 하면, 그럼 요걸 그림을 요 식이 바로 우리가 이두 식을 만족하는 그런 요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그 식의 요 R of T 그래프를 그리면 그게 바로 요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답을 구한 거고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그 R 제로에서 2파이까지 요 벡터 방정식을 그린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라인이었죠. 그 나머지 두 개가 주어진 이퀘이션이고. 그렇죠? 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 3.1절은 그렇게 구하고, 그다음 이 벡터 방정식의 이제 극한과 연소, 극한, limit and continuity. 이게 그 차이 그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리미트 배웠죠? 일변수 함수의 리미트 배웠죠? 그럼 다변수 함수의 리미트 어떻게 정의하면 될것 같아요? 컴포넌트별로 리미트를 다 구해서 그 전체 리미트를 그걸 벡터로 놓고 그게 이제 그 벡터 펑션의 리미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변수 함수의 리미트는 각각 컴포넌트별로의 리미트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벡터 펑션의 리미트도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그대로 다 멀티 베리어블 펑션으로 그냥 확장된 거예요. 오케이? 아주 쉽죠? 자, 그 다음 연속은 뭐예요? 여러분들 연속 배울 때 일변수 함수 때 연속이 되면 레프트 리미트와 라이트 리미트가 존재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값에서 f of a도 존재해서 그세 값이 다 같을 때 연속이라 그랬죠? 그좀 구멍 없이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자, 그러면 다변수 함수 때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그각 변수별로 다 연속이면, 즉 리미트가 존재하고 그다음 함수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일치하면 그러면 연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합시다. 그래서 벡터 함수의 극한은 성분 함수가 모두 극한이 존재하면 그러면 벡터 함수의 극한도 존재하는 거예요. 심플하죠? 자, 그래서 리미트를 이거 구해봐라 그러면 이첫 번째 컴포넌트, 요건 쓸때 IJK로 쓴 거지만 요게 첫 번째 컴포넌트, 두 번째 컴포넌트, 세 번째 컴포넌트잖아요. 요거의 리미트 구했더니 이게 되고, 두 번째 컴포넌트 리미트 구했더니 이게 스퀘어루트 3이 되고, 세 번째 거 여기서 T가 2로 가면 스퀘어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3 되는 거, 스퀘어루트 3 되는 거 정확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리미트 구하는 거다할수 있잖아요. 이 명령이 굉장히 간단해요. R of T를 딱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그 리미트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한꺼번에 레인지를 0부터 3까지 이렇게 하면 0부터 3개를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0이 첫 번째 컴포넌트, 1이 두 번째 컴포넌트, 세 번째 게 2가 세 번째 컴포넌트. 그래서 첫 번째 컴포넌트 리미트가 4분의 1, 두 번째 컴포넌트 리미트가 스퀘어루트 3, 세 번째 컴포넌트의 t equal 2에서의 리미트가 sin 2 over cosine 2다. 그걸 벡터로 딱 표현해 준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코드가, 싱글 베리어블의 코드가, 리미트 구하는 코드가 그 무리 없이 다 작동되는 걸 확인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3차원으로 해서 따로따로 세 개가 구하라 그래서 못 구할 이유가 없죠. 존재하면. 그럼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벡터 표현으로 리미트 3차원 벡터 펑션의 리미트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갖는 성질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벡터 리미트 덧셈의 리미트는 각각의 리미트의 덧셈하고 같고 뺄셈도 마찬가지고 이 그 벡터 펑션에다가 스칼라 펑션을 곱한 경우는 각각의 이렇게 각각의 벡터 펑션에다 사실 이거 벡터 펑션에다 스칼라 펑션을 곱했다는 것은 각각의 벡터 펑션에다가 컴포넌트에다가 요 스칼라 펑션을 곱했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죠. 그러면 앞에 배운 성질에 의해서 두 개 함수의 리미트가 있을 때
그 리미트를 서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띄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다 그 f of limit of f of t가 다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죠. 자, 그렇게 하고 곱한 벡터 함수 두 개의 그 inner product의 리미트는 각각의 벡터 리미트의 inner product하고 같고 벡터 펑션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리미트는 각각의 리미트의 크로스 프로덕트와 같고, 그렇죠? 합성 함수인 경우에는 그 s가 g가 s의 함수고 그리고 s가 그러니까 이게 합성 함수일 경우에는 합성 함수의 경우에 만약에 g of s가 저기 t로 수렴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 g of s를 그냥 t가 a로 갈 때 f of g of s가 리미트는 f of t의 리미트하고 같다 하는 것까지 해서 이런 그 벡터 함수에 대한 리미트의 성질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벡터 함수 r of t에 대해서의 컨티뉴이티의 개념, 연속의 개념은 이 벡터 함수 r of t가 점 t equal a에서 연속이라고 할 필요 충분 조건은 r of t가 a에서 연속의 필요 충분 조건은 r of t의 성분 함수 f, g, t가 모두 a에서 연속이면 그러면 벡터 펑션 r of t도 그 a점에서 연속이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해 줬죠. 자, 그러면 리미트하고 연속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속인 함수는 연속인 함수면 어떤 경우에는 도함수가 존재하고 뾰족한 경우에는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도함수 도함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연속인 함수면 우리가 그 전에 면적을 생각할 수 있었죠. 적분할 수 있었죠. 그렇죠? 연속인 함수. 자, 그것을 그러면 그 도함수하고 그 적분 개념은 다변수 함수일 때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자, 도함수를 어떻게 정의해줘요? 자, r' of t, dr dt는 그 모양이 똑같죠? f 대하고 f가 r로만 바뀐 거죠. 벡터 펑션으로 바뀐 것일 뿐이지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데리버티브는. 자, 그래서 벡터 함수의 도함수는 f, g, t가 모두 미분 가능하면 그럼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r of t의 도함수는 r' of t라고 쓸 수 있죠. 뭐 그냥 f, 그러면 f의 도함수가 존재하니까 앞에는 첫 번째 컴포넌트는 f' of t, 두 번째는 g' of t, 세 번째 컴포넌트는 h' of t라고 놓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1변수 함수의 도함수 구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걸 그냥 세 번만 쓰면 3변수 함수의 즉 벡터 펑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식으로 n변수 함수의 도함수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배운 미적분학이 지금 이제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그리고 n차원 공간으로 확장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벡터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도함수를 구하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벡터 함수를 정의해주고 명령어가 똑같죠. r of t를 t에 대해서 디퍼런시에이트 해라.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실제로 한번 그걸 프린트하라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죠. 이게 다 가능한 게 1변수 함수의 도함수 구하는 명령어를 이미 다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 이 벡터 펑션에 대해서 디퍼런시에이트 하라고 할 때는 그걸 똑같은 거를 그 벡터 펑션의 그 디멘전만큼 따로따로 구해서 여기다 프린트하라 이렇게 시킨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함수라도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뤘던 함수들을 포함하는 데리버티브는 다 구할 수 있죠. 벡터 펑션에. 그렇죠?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뭐 다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유리 함수 뭐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벡터 펑션의 데리버티브가 존재하기만 하면 구하는 건 이 간단한 명령어 하나로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어도 5차원 벡터 펑션이어도.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3차원 공간에 이렇게 라인이 있었죠. 아까 스페이스 커브가 있었죠. 스페이스 커브의 한 점에서의 도함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접선이죠. 그렇죠? 근데 이 접선이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 서페이스에서의 접선이면 그게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접선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벡터 공간에 있는 한 점에서 한 라인의 접선을 이제 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이전하고 어때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 전에 접선의 방정식 배웠었죠? 그렇죠? 그게 X축, Y축, G축, 어느 축 우리가 방향만 제공해주면 그 방향으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쨌든 탄젠트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탄젠트, 이제 벡터를 구한 거지. 자, 그래서 R'T가 존재하고, 만약 R'T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이 접선 벡터를 우리가, 접선 벡터. 그러면 이걸 접선 벡터라고 하고, 요게 접선 벡터가 되고, 그 다음 P에서 곡선 C에 대한 접선은 점 P를 지나고 접선 벡터 R'T의 평행인 직선으로 정의된다. 뭐 당연하죠. 이 접선 벡터가 존재한다면 바로 R'T의 평행인 직선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 접선 벡터 할 때 데리버티브 구한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행하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뭘 정의하냐면 유니트 탄젠트 벡터를 정의해요. 유니트 탄젠트 벡터. 이유가 앞으로 계산을 탄젠트 벡터 계속 사용하는데 이 탄젠트 벡터의 크기가 탄젠트 벡터의 중요한 건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탄젠트 벡터 기울기의 길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가 계속 스칼라가 붙어 다니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탄젠트 벡터를 구하면 그거의 길이가 1인 탄젠트 벡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데리버티브를 구한 다음에는 그 데리버티브를 자기 자신의 노름으로 나누면 이게 유니트 벡터가 되죠. 노름이 1인, 크기가 1인, 길이가 1인,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요 R'T를 구한 다음에는 그거를 노름으로 나누어줘서 그걸 캐피털 T of T라고 놓고 요것을 유니트 탄젠트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탄젠트 벡터. 기울 R'T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걸 노름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나눠주면 T of T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벡터 펑션이 있으면 단위 접선 벡터 캐피털 T of T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R of T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R'T를 구하고 그거로부터 그걸 크기 노름으로 나눠줘서 T of T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주면 그러면 바로 R of T를 주고 그거의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그 노름으로 나눠준 T of T를 프린트하라. 그러면 바로 요게 딱 유니트 탄젠트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단위 탄젠트 벡터가 된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주면 요게 커브고 거기에 요 탄젠트 벡터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 점에서. 그래서 여기서 R=1일 때 접선 벡터를 그려라. R of 1을 구하고 접선 벡터 R' of 1을 그려라. 그러면 R of 1 하면 요 3쯤 될 거고 요 1대 3인 점에서의 요 탄젠트 벡터 그게 바로 요게 이제 탄젠트 벡터죠. 기울기죠. 기울기는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유닛 요게 R' of T고 요게 T 캐피털 T of T예요. 단위 탄젠트 벡터. 자, 그다음 매개변수 방정식이 이렇게 헬릭스로 나타날 때 그 헬릭스의 점 0, 1, 2분의 파이에서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라. 이 헬릭스가 어떻게 그려진 헬릭스냐면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봤듯이 x는 equal e 코사인 t, y equal sin t, g equal t 이 모양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바로 헬릭스, 나선. 아까도 봤죠? 그 스크류 드라이버, 아이스바? 어쨌든, 스크류, 요 꼬불꼬불, 요렇게 가는, 요 나선의 방정식이 요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때, 요 점에서의 접선. 그럼 요거의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되겠죠, 먼저? 그 다음에 요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먼저 R of T를 정의해주고 R of T, 벡터를 정의해주고 벡터 펑션 그 벡터 펑션의 T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접선이 바로 R0 그러니까 R0니까 X0, Y0, X 그러니까
저 한 점, 요 점을 지나야 되고 0, 1, 2분의 파이 요 점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t의 요 데리버티브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여기서 요게 t에 대한 거니까 요게 r of t, t 곱하기 파셜 데리버티브 at t에서니까 t가 여기서는 2분의 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가 들어간 거예요. t점에서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덥선의 벡터 방정식까지는 줬어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아웃 하니까 요게 바로 그 점에서의 뭐죠? 데리버티브가 된 거죠. 그렇죠? r 프라임 오브 t at t equal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p0 요 점에서의 요 점에서 요 점이라는 게 뭐냐면 t가 2분의 파이일 때 x도 정의 확정되고 y도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t에 대한 함수니까. 그렇죠? 그게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요 그래프 요게 헬릭스고 요 헬릭스의 요 점에서 요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s of t를 구했으니까 그 그래프를 그려주니까 다음과 같이 요 점에서 그려진 거예요. 그 점이 t가 2분의 파일 때예요. t가 2분의 파이면 x는 아까 2배의 코사인 2분의 파이고 y는 사인 2분의 파이인 점이 바로 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쓰면 x는 마이너스 2t고 y는 1이고 g는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t가 이동할 때.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r of t의 2개도 함수 second derivative second order derivative는 그 뭐예요? 우리가 1개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1개도 함수를 r' of t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그걸 r second derivative of t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 고개도 함수 그러면 3개도 함수도 2개도 함수 한 번 더 미분한 거고 하면 되겠죠. 명령어로는 어떻게 쓰면 돼요? 아까 이렇게 r of t를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는 건 이렇게 썼죠. 두 번 미분한 건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썼죠? 그냥 뒤에다가 2, 3, 4, 5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제 도함수를 구하라는 명령어가 그대로 여기서도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v of t를 그대로 e sin t, cos t, t 제곱으로 주고 first derivative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지고 second derivative를 구하라. r of t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라. 그러면 답이 딱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 t의 제곱을 한 번 미분하면 2t가 되고 그리고 2t를 또 한 번 미분하면 2가 되고 하는 식으로 결국 여러분들이 일변수 함수 때 했던 것을 그냥 컴포넌트별로 그냥 세 번 했다는 거 외에 차이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도함수들 사이, 벡터 함수의 도함수들을 구할 때 성립하는 성질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변수 함수 때 했던 것과 거의 같은 성질들이 다 성립하는 거예요. 더해서 도함수를 구한 건 각각의 도함수를 구해서 더한 거랑 똑같다. 또 상수배해서 구한 도함수는 도함수를 구해서 상수배해 준 거랑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내적하고 도함수는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미분 뭐 이런 식이고 외적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성립한다. 이런 식의 그 외적과 내적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식들이 거의 다 같은 식으로 적용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인룰 답변 이제 다변수 함수 때도 체인룰이 존재한다. 체인룰은 따로 4주차 때 설명해서 체인룰 따로 배워요. 자세하게 배워요. 아주 자세하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특히 인공지능 하거나 그럴 때는 이게 체인룰이 아주 제일 중요한 그 요소 중에 컴퓨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F가 이렇게 주어지고 G가 이렇게 줬을 때 F하고 G의 dot product의 prime의 t하고 cross product의 prime에 구해보면 그냥 간단해요. fg를 정의해주고 f의 inner product를 정의해주고 cross product를 정의해주어서 그거의 도함수를 각각 구해보라 그러면 바로 두 벡터의 inner product의 도함수 그리고 cross product의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럼 이게 그 좌변 우변이 다 같느냐는 걸 따로따로 구해서 비교해보면 다 공식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의 식들이 다 성립한다는 걸 별로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적분에서도 r of t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똑같은 식으로 정의해요.
적분할 때. 벡터 펑션이면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적분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정적분을 해서 그래서 채워주면 그것이 벡터 펑션의 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그냥 컴포넌트 와이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펀더멘탈 띠어렘 그 캘큘러스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있죠? 이 식이 인테그랄 그 R 캐피털 R 오브 T의 데리버티브가 리들 R 오브 T일 때 요 인테그랄 A에 비해서 R 오브 T의 DT는 캐피탈 R 오브 B 마이너스 R 오브 A다. 많이 보던 식이죠? 이게 펀더멘탈 띠어렘 캘큘러스죠? 리들 F하고 캐피탈 F 썼을 때 그게 벡터 펑션일 때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차이 없죠. 그렇죠? 완전히 일치하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띠어렘 캘큘러스는 그 여러분들이 그 배운 그것이 그대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다변수 함수에도. 자, 그래서 실제로 벡터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벡터 펑션을 정의해주고 그리고 그 벡터 R 오브 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라 그러면 바로 컴포넌트별로 적분해서 프린트아웃 딱 해주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성분을 적분한 거, 두 번째 성분 적분한 거, 세 번째 성분 적분한 거,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 벡터로 컨스턴트가 그 적분 상수가 붙겠죠, 그렇죠? 그 적분 뭐 부정 적분하면 적분 상수가 붙는 건 다 아니까 전한번에 했듯이 따로 여기서 명령어에서는 프린트아웃 안 시켜주게 나타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곡선의 길이 계속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계속해서 3.4 곡선의 길이. 여러분들이 이제 데리버티브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해 보면 그리고 또 적분을 배웠잖아. 그러면 일변수 함수 때도 데리버티브하고 적분을 배운 다음에 바로 아크랭스 선분의 길이를 배웠죠. 그럼 그 마찬가지로 이 length of curve, 아크랭스 또는 length of plane curve, 즉 곡선의 길이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벡터 펑션에 f' of t, g of t가 연속함수일 때 매개변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2차원에서의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2차원에서의 곡선의 길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걸 배웠어요. 싱글 베리어블 캐켓을 때. 그럼 벡터 함수 때는 어때요?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게 노름이었죠? 이 노름이 3변수 함수 때는 r' of t의 노름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만 차이가 나죠. 그렇죠? 2차원 때는 이랬죠? 3차원 때는 이 컴포넌트가 좀 늘어날 뿐이죠? 4차원 때도 이게 컴포넌트가 늘어날 뿐이죠? 이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평면 곡선의 랭스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같은 방법으로 3변수 함수일 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r' of t를 구해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노름을 구하라 그러면 노름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노름. 그래서 그걸 A에 비해서 B까지 적분을 하면. 노름하면 그게 이제 T에 대한 일변수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스칼라가 되니까. T에 대한. 자, 그래서 실제로 R of T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공간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소수점, 예를 들어서 몇째 자, 뉴메리카 인테그랄 하라고 여기 명령어 할 때 뉴메리카 인테그랄 하라 그러면 소수점으로 바로 구해줘요. 자, 그러면 적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식에 이 라인의 길이가 뭐냐 하면 바로 43.005쯤 된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공식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공식 보면 알지만 여기에 F of T가 주어지고 FGH가 주어지고 R of T를 FGH로 주고 데리버티브 구한 다음에 뭘 해서 R of T 그 그래프를 그렸고 계산하는 길은 R의 데리버티브의 노름을 그냥 계산한 거죠. 그래서 적분은 인테그랄 하라 그랬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2파이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R'T의 노름을 구해서 적분을 0부터 2파이까지 했더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바로 나왔죠. 43. 그렇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아크랭스 펑션. 이 아크랭스 펑션 S of T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게 딱 A에서 B까지가 아니라 A에서 T까지라고 한다면 그럼 요게 시간 T가 변함에 따라서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A에서 T까지만 적분하면 A에서 B까지 다 구하지 않고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바 요 노름 R' of T의 노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스피드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함수에 자, 그러면 DS, DT는 이때 R 프라임 그러고
요 다음에 설명은 요게 호의 길이에 대한 재매개와 리파라메타라이제이션 오브 커브 바이 아크 랭스인데 요 부분은 그냥 요 내용 참고하는 걸로 학습하도록 합시다. 이 재매개화 개념은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요 저기 좀 더 깊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재매개하는 여러분들이 용어만 이해하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다음이 곡률이에요. 곡률, 커버처. 앞에서도 배웠었죠. 곡률에 대해서. 자, 커브. 이 곡률은 이렇게 곡선이 이거는 좀 많이 휘어졌죠. 그리고 이거는 좀 덜 휘어졌죠. 그러면 이게 곡률이 더 크다 그러고 이게 곡률이 더 작다 그래요. 오케이? 곡률, 커버처. 곡률. 이제 커브의 비율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구부러진 비율이 크다 하면 많이 구부러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주어진 점에서 곡선의 곡률은 그 점에서 곡선이 얼마나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가를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곡률은, 이 곡률은 R of, 그러니까 우리가 R' of T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R' of T를 갖고 우리가 그걸 노름으로 나눠서 캐피털 T of T를 구했었죠. 그럼 그게 기울기였잖아. 근데 그 기울기의 비율이니까 그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세컨 데리버티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t의 도함수 dt ds를 구해서 그거의 크기를 생각하면 노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t 프라임 오브 t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노름을 r 프라임 오브 t로 나눠주면 돼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dt ds의 노름을 구해서 그걸 chi of t라 그래서 커버처라고 이렇게 정의해줬어요. 이거는 요 곡선의 요 변화율의 요 그 비율 크기 요 변화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변화율의 크기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곡률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요 곡률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그 r of t를 정의해주고 그러고 그 공식 그대로 r' of t를 dr dt를 구하고 그 다음에 캐피털 T에 대해서 T of T에 대해서 T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그래서 DT의 노름 그 다음에 DR의 노름을 구해서 그래서 그 심플리파이 하라 그러면 이제 보기 좋게 저기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라 그러면 이게 이 함수의 경우에 반지름이 A인 원의 곡률이 자, 여기서 a 코사인 t, a 사인 t가 이제 1을 이루죠. 그 1의 이 곡률이 a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구해지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요 공식대로 커버처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이 바뀌어지면 요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그거의 r of t에 대한 r' of t를 구하고 그거의 노름을 구하고 또 그거로부터 T 캐피털 T 오브 T를 구하고 그거의 프라임을 구해서 그거의 노름을 구하고 그렇게 그 두 개를 분수로 해서 그래서 커버처 K 카파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위의 식으로 구하면 되고 그걸 좀 다르게 구하려면 이계 도함수를 사용하면 요 곡률은 곡선의 곡률은 이렇게 R 프라임 오브 T하고 R 더블 프라임 오브 T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노름 나누기 R' of T의 노름의 큐브로도 같이 구해줄 수 있다. 이건 그냥 계산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럼 곡률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도 있으니까 그거를 그 공식에 이용해서 커버처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그 요 곡률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이 방정식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R'과 R'' of T를 구하면 그러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 분모 분자를 구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심플리파이 시키면 요 R' of X의 노름은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외적은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그것을 풀었으면 이렇게 즉 그 F' of X와 F'' of X를 이용해서도 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곡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곡률을 구할 때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학자들이 그 이 값은 이 값과 같고 이 값은 이 값과 같다는 걸 다 이렇게 보여놨으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곡률을 y 이퀄 x세제곱의 요 점에서의 곡률, 이 점에서의 곡률 이게 일반적인 저기
그 식이고 거기다가 x 그 00점, 11점 그리고 28점에서의 곡률이 각각 0과 3 50분의 3 곱하기 스퀘어루트 10 또 마지막으로는 21,025분의 12 곱하기 스퀘어루트 145. 요게 바로 요 28점에서의 y 이퀄 x 세제곱의 곡률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2차 곡면에 대해서 설명이 있죠. 2차 곡면은 이건 선형대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배워요. 그 quadratic form에 대해서 다시 배워요. 그때 배우니까 이번에는 그냥 간단히만 설명하면 이 주소에 들어가면 내가 가르쳤던 2차 형식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고 여기서는 y, g equal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이게 여러분들이 그때 y equal x제곱은 어떤지 알았었죠? 이게 3차원 공간에서는 같은 식이 이렇게 옆으로 쭉 이동되면서 이런 이게 뭐라 그러죠? 어쨌든 이 서페이스를 이루죠. 하나의 라인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g제곱 y제곱 이퀄 g제곱 이퀄 1인 요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통형 모양이 되는 거예요. 3차원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식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이렇게 x제곱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은 이게 이제 2차 형식 모양의 전형적인 모양인데 자 이거는 뭐라 그러죠? 이걸 오벌이라 그러나 이렇게 에그라 그러죠? 에그 그렇죠? 에그 같은 모양도 이루어지고 코닉 섹션 또 이렇게 이거 이런 경우에는 여기 최소값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쌍곡 포면면인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극대 최대값도 아니고 최소값도 아닌 요 안장점이 여기 존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걸 이 코닉 섹션의 일부라 그러는데 이렇게 쌍곡선의 일부인데 이력 포물면 이런 식의 이런 식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변수 함수를 그리니까 이변수 함수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본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양의 그런 그 이건 쌍옆 쌍곡면이라 그러는데 하나하나씩 보면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그 2차 곡선들이로 그리는 3차원 오브젝트들이 이제 이렇게 미러로 양쪽에 나타나는 그런 모양도 되고 이런 걸 연구하는 걸 우리가 quadratic form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n차원 상에서의 quadratic form 2차 형식 중에서 주로 3차원 안에서 것만 지금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예요. 선형대수학에서는 n차원 공간의 quadratic form을 배우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배울 거니까 간단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변수 함수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서페이스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럼 여기서 정의역과 그리고 치역을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이 했듯이 X축에서 Y축에서 주는 값에 따라서 지축에서 어디에서 그려지는지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 문제들을 그대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변수 함수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인 x 일 땐 그냥 이거였죠. 근데 이변수 3차원 공간에서는 이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인 함수가 또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간단한 것이 이변수 함수에서는 다르게 보현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코사인 y로 이렇게 음함수로 표현해서 같은 게 그려지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라메트릭 3 플롯 했을 때 하고 지금 이제 바로 다변수 함수로 줬을 때 하고 이 같은 그래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방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임플리시티 3 플러스로 이렇게 배운 거고 지금 그다음에 3.8에서가 이 레벨 커브 등고선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지도에서 그리는 요 등고선. 요게 어떤 식이 나오면 y = f of x y = k 들이 만드는 곡선들이에요. k 값이 20일 때, 25일 때, 30일 때, 35일 때, 40일 때, 45일 때 이렇게 k 값이 올라가면서 고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점점 작아지면서 이게 산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산 점점 좁아지는 이렇게 레벨 커브를 그려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컨투어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위 곡선을 그려라 그러면 마찬가지, 그러니까 식만 주고 컨터 플롯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잘 그려줍니다. 레벨 커브, 그러니까 등고선들을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등위 곡면, 이제 등위 곡면, 자, 등위 곡면. 이거 이제 3차원에서는 약간 이제 지금 모양이, 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3차원에서는 이제 2차원일 땐 그냥 서페이스였잖아. 3차원일 땐 그게 이렇게 그 한 차원 높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무슨 공, 축구공 뭐 그런 것들이 층층이 이제 쌓여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커브로 나타나고 또 서페이스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해줬고, 그 다음에 이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이거 아까 배웠죠? 3변수 함수에 대해서 극한, 리미트 구하는 거 배웠죠? 연속 배웠죠? 그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 극한의 존재성, 그 연속성에서 중요한 것은 1차원일 때는 그냥 레프트 리미트와 라우트 리미트만 같으면 됐죠? 근데 이제 2차원에서 그 3차원 공간 안에서는 이 수렴만 되는 게, 즉 A, B점으로 접근한다 또는 0, 0점으로 접근한다는 게, 그게 X축으로 접근할 수 있고 Y축으로 접근할 수 있고 Y equal X축으로, X축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방향에서 AB로 접근할 때 그 값이 존재해야지 된다. 그리고 같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라이트 리미트와 레프트 리미트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수렴을 시켜도 그래도 리미트 값이 다 같아야지. 다 존재하고 같아야만, 그래야지만 리미트가 존재한다. 그리고 컨티뉴이티를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면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은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쪽 방향으로 접근한 리미트하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 리미트가 다르면 그러면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같지 않은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리미트, 어떤 방향으로의 리미트, 이거 리미트는 0인데 여기서 연속인 걸 보이려면 어떤 방향으로도 리미트가 다 같다는 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변수 함수의 이제 편도 함수는 그 이제 어떤 방향에서 이제 리미트가 존재하느냐는 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향에서의 리미트를 존재하는 거니까 한 방향을 상수로 생각하고 도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방향에서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일변수 함수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편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 함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f의 x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라. 그럼 이게 dfdx가 되는 거고, f의 y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게 dfdy, y에 대한 f의 편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round f round x는 이렇게 구하고 f of xy를 x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해라. 요거는 f of xy를 y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편도 함수가 바로 명령 하나로 바로 구해지는 거예요. 함수가 무엇이건 간에 존재하면. 그래서 편도 함수를 구하는 것까지 학습하고, 편도 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게 편도 함수, 그렇죠? 그러면 x축에 대고 x에 대한 xx에 대한 편도 함수, x에 대한 편도 함수에다가 y에 대한 편도 함수를 한 거, y에 대한 편도 함수를 구해서 그거를 x에 대한 편도 함수 한 거, 이변수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도 함수를 구하고 그것에 또 y에 대한 편도 함수를 구하고 하는 식으로 네 가지 종류의 이게 편도 함수가 다 존재해요. fxx, fxy, fyx, fyy 이렇게 네 개의 편도 함수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성립, 이게 그 이 주위에서 모두 연속이면 fx와 x와 fxy와 fyx가 d에서 모두 연속이면, 금방 ab를 포함하는 금방 d에서 모두 연속이면 그러면 이 순서가 상관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 d에서 fx와 xy와 fyx가 ab점 근처에서 다 연속일 때만 지금 미적분을 할 거예요. 이렇지 않은 경우는 안 다뤄요, 우리 책에서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순서가 바뀌어지는 경우만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쭉 학습하는 게 3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스탑 표시가 붙은 섹션은 그냥 미딩하라고 준 공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학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 오늘 이제 3장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지금 4주차 강의 4.3까지는 강의를 내가 주말에 올려놨으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다 올려줄게. 예습하고 다음 주 4주차 학습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